안녕하세요. 농구 이야기 NG 리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얼마 전 제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500명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농구 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이런 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네요. 영상을 만드는 중인 지금 1,510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그런 NG 리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NBA 이야기가 아닌 농구 월드컵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음 달이죠. 한국 시간으로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중국에서 2019 FIBA 농구 월드컵이 열리게 되는데요. 중국은 이번 2019 NBA 서머리그에도 참가해 비록 서머리그 팀이긴 했지만 1승을 따내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FIBA 농구 월드컵까지 개최를 한다고 하니 정말 부럽고 또 부럽네요. 이젠 NBA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만리장성, 야오밍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선 이천원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케빈 가넷, 이지엔 리엔, 그리고 지금 휴스턴 로켓츠에 있는 쩌우치까지 중국에서는 NBA 문을 두드리는 선수들이 꾸준히 발굴되고 있는데 그만큼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은퇴를 한 하승진 선수가 우리나라 농구계에 대해 뼈를 때리다 못해 아주 부셔버리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좋은 농구 시스템은 배우고 또 발전시키고 해서 좋은 유망주들을 많이 육성하고 하승진 선수 이후로 또 NBA에 진출할 수 있는 선수가 나올 만한 그런 기반을 잘 마련해가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 농구에 대한 쓴소리로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019 FIBA 농구 월드컵이 어떤 대회인지 간략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7번의 FIBA 농구 월드컵이 열렸었고 이번이 이제 18번째가 되는데요. 원래는 2018년에 열렸어야 했던 대회였는데 세계적인 축구대회인 FIFA 월드컵이 2018년에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019년에 열리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2019 FIBA 농구 월드컵의 입찰은 201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주 많은 나라에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5년 3월 16일에 아시아 지역에서 월드컵 개최가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필리핀 두 나라가 최종적으로 경쟁을 펼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5년 8월 7일 결국 중국이 총 21표 중 14표를 획득함으로써 입찰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4개국이 참가했었는데 이젠 32개국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이번 월드컵엔 총 4개 대륙에서 온 32개 나라들이 격돌하게 됩니다. 장소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포함해 샹하이, 난징, 우한, 동관, 광저우, 포샨, 션전 이렇게 총 8개 도시에서 경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본선 진출을 위한 퀄리피케이션 경기가 약 2년 동안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중국은 개최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고 이 퀄리피케이션 경기는 총 2개의 라운드에 걸쳐 진행이 됐습니다. 아메리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각각 16개의 나라가 본선 진출을 위한 격돌을 펼쳤고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가 있는 유럽에서는 32개의 나라들이 경기를 펼쳤는데요. 총 80개 나라 중 결국 아메리카 7개국,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8개국, 아프리카 5개국, 유럽 12개국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2019년 3월 16일 중국 션전 컬처럴 센터에서 조추첨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코비 브라이언트와 야오밍이 이를 진행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추첨 결과 32개국이 A부터 H조까지 총 8개의 조로 나뉘게 되었고 죽음의 조는 다행히 한국이 포함된 B조는 아니고 호주, 캐나다, 리투아니아, 세네갈이 있는 H조가 죽음의 조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와 함께 B조에 편성되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우리나라가 포함된 조가 죽음의 조 같은데 말이죠. 33위 랭킹인 나이지리아를 이겨서 우선은 1승을 따내는 걸 목표로 잡아야 할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8월 31일 아르헨티나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9월 2일 러시아전, 9월 4일 나이지리아전 이렇게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농구 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미국 대표팀은 터키, 체코, 일본과 2조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미국 대 일본이라 또 굉장히 흥미진진하겠는데요. 올해 워싱턴 위저즈에 선발된 일본 혼혈 선수 루이 하치무라도 일본 국대 명단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 대표팀 로스터는 아직 100%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트레이닝 캠프에 17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완전히 S급이다 하는 선수는 없지만 그래도 NBA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게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명장 그렉 포포비치가 이번 미국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었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감독인 스티브 커가 어시스턴트 코치이기 때문에 S급이 아닌 A급 정도의 선수들, 다시 말해 아주 좋은 롤플레이어 선수들을 활용해 굉장히 짜임새 있는 농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무서운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군요. 그래도 여전히 조금 아쉬운 점은 미러키 벅스의 슈터 크리스 미들턴 말고는 슛에 정말 일가견이 있다는 선수는 보이지 않아서 이게 미국 대표팀의 약점이라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국제농구대회 3점슛 라인은 NBA에선 그저 미들슛일 뿐이지만요. 미국 대표팀은 9월 1일 체코전을 시작으로 9월 3일 터키, 9월 5일 일본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2019 FIBA 농구 월드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2020년 도쿄올림픽 자동 출전권 획득에 있는데요. 아메리카와 유럽 국가들 중 성적이 가장 좋은 두 개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 중 성적이 가장 좋은 한 개 나라,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은 6개의 나라가 자동적으로 2020년 올림픽에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저 중에서 한 자리 차지하면 정말 난리가 날 텐데 말이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뷰였습니다.